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시험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5월 14일 시행된 게리직 한국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어려웠죠? 저도 이렇게 시험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봤는데 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사람들은 작년보다 좀 쉽다고 하는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형이 이거 완전 옛날식 유형입니다. 옛날식 유형.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사료 주고 그걸 분석해서 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암기긴 한데 정확하게 그리고 끝에 있는 내용들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문제 스타일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2019년처럼 무당 문제는 아니에요. 또 무당 문제 완전 모든 문제가 막 찍기 문제는 아니고 찍어야 할 문제가 한 두 개 정도. 제가 볼 때는 두 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김종필 오이라 그거하고 그 순서 문제 있어. 아, 그 연도 문제 있죠. 김종필 오이라. 그다음 하나는 공법 문제. 그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틀릴 것 같습니다. 두 개는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고 그리고 올해 본 2022년 뭐 시행된 한국사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 뭐 국가직, 소방직, 뭐 소방 간부 뭐 다 뺨싸 다 때립니다.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요. 용어, 사료, 근현대사, 연도 문제, 파악 같은 막 생소한 게 막 섞여가지고 여러분 체감 난이도는 아마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저 인터넷 봤더니 막 잘 봤다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봤으면 좋겠는데 광고일 확률이 큽니다. 광고일 확률이 커요. 시험 보고 나서 막 그 사이트들 카페 같은 거 갔더니 와 장난 아니 어느 사이트라 말은 않겠는데 어느 그 카페라고 말은 않겠는데 가다반을 했는데 가다반 다 틀리고 내가 정말 와 진짜 이 게리직 시장이 상도덕이 없네요. 그거에 비하면 이 유상통은 정말 수험생들 이 정도 지키면서 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제가 보고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시험 문제 몇 시간 됐다고 막 뭐 커트라인 컷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카페 오지 마십시오. 불안해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국사 이번에 어려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개, 여섯 개 틀렸다? 그러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총평 보니까 뭐 네 개 정도 틀려야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 두 개는 그냥 무조건 틀리고 그 다음 두 개만 틀려야 한다는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 개 틀렸다 무조건 내가 볼 때는 한국사는 완전 고득점이에요. 네 개 틀리신 분 완전 고득점입니다. 완전 고득점이고 다섯 개, 여섯 개도 충분히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계속 제가 볼 때 안 해요, 여러분. 우금을 잘 봤다. 우편금융을 이번에 조금 무난하게 나왔다해서 잘 봤다. 그러면 한국사 거의 반타작 해도 붙은 분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조금 나아졌다. 그러면 아마 나올걸요? 합격생? 과락 엄청 많을 겁니다. 과락 엄청 많을 거예요. 한 5개월, 4개월 공부해가지고 성적 절대 안 나오는 시험입니다. 게리직 만만하게 봐가지고 한 4달 하면 되겠지. 무당 문제면 이게 돼요. 찍어가지고. 근데 이게 애매하게 또 무당 문제는 아니야 이게 무당 문제 어렵긴 한데 또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초시생들한테는 불리해요. 근데 약간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라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요행을 바라면서 조금 쉽게 가신 분들은 아마 망했을 겁니다. 이게 정통 코스로 기본 수업 듣고요, 필기노트 수업 듣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듣고요, 동영 듣고요, 이렇게 하신 분, 이 풀코스로 따라오신 분만이 아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틀려도 합격할 수 있다. 다른 과목이 좀 받쳐준다면. 그쵸? 만약에 우금까지 망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금까지 망해버렸으면 안 돼요. 한국사 망하고 커밀 망해도 우금 쪽에서 어떻게 좀 커버해줬다. 그러면 조금 비벼볼만 해요. 근데 과락은 절대 안 되고. 알겠죠? 그럼 어려운 문제 뭐 있냐?
어려운 문제 조금 있다 하고 나온 문제 고대 세 문제 고려 다섯 문제 조선 여섯 문제 개항기 개항기 이 덕수궁을 개항기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뺐습니다. 그다음 일제 현대인데 요즘 스타일은 좀 다르죠. 요즘 스타일 근현대가 많이 나오는데 근현대 네 개밖에 안 나왔어. 근현대가 좀 더 나왔어야 하는데 다섯 문제 정도 나와 다섯 여섯 문제 나왔어야 하는데 아 조금 딱 봐도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 조선만 엄청 내고 선사시대 안 내고 여러 나라 성장 안 나고 원래 게리직은 여러 나라 성장 좋아하는데 안 냈어요. 난이도 있는 문제 한번 보죠. 고려 아니 조선 전기 노비 문제 이것도 은근히 틀렸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안 봤으면 농서 문제 이거 암기 안 했으면 틀리죠 뭐. 제가 암기 팁 있긴 하지만 문화통치 시기 사이토 총독 요거 요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 다음 요거는 무조건 틀렸어요. 근현대사 요거 시기 문제 어떤 거 김종필 5.1하고 한일협정 그 사이에 들어간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공법 문제 요거 이제 아마 거의 다 틀렸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답률이 찍어서 맞췄을 거예요. 풀어서는 이거 풀어서 맞힌 분은 없을걸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 그러니까 A형으로는 9번이고 B형으로는 18번 문제잖아요. 답이 3번인데 그렇죠. 답이 3번인데 이거 말장난 문제잖아요. 토지 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이적동세를 실시하였다. 이적동세 그전부터 실시했으니까 연분 9등 전분 6등 즉 공법에서부터 실시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이거 말장난 문제죠. 이걸 맞출 수 있었을까? 이거 틀렸을 것 같은데 틀려도 됩니다. 이거 맞힌 분 100% 찍어서예요. 알아서 맞힌 분 없을 겁니다. 이거는. 다 2번 찍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2번. 근데 이게 전라도에서 시행됐다. 전국 확산했다는데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역사넷하고 제가 이따 출처 보여줄 텐데 우리 역사넷하고 또 어디냐. 민족문화 그 대백과 있죠. 거기에서는 하삼도 8연부터 하고 그 다음 전라도 가더라고요. 그걸 한번 여러분 끈질기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이의신청 한번 해보세요. 이의신청 해보세요 한번. 왜? 이거 이의신청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다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받아주면 땡큐잖아요. 받아주면 땡큐잖아. 그래서 한번 이의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이거는 제가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의 다 틀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맞은 사람 많고 틀린 사람 많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다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9년 시험처럼 극강의 난이도 문제는 없지만 생소한 지문 사료가 있어 실제 시험은 높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 아까 얘기했던 거 어려운 문제 있죠. 이 문제 다 버려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버려도 여러분 성적 합격한데 저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맞아야 할 문제, 뭐 광종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 다 맞아야지.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에 변환이 필요해요. 생각을 이제 어려운 문제 지금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려운 문제만 집착하고 있어. 그게 아닙니다. 쉬운 문제를 맞췄냐 안 맞췄냐 이거예요. 주는 문제 맞췄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어차피 못 푼다니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그럼 버리고 다섯 개 제외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과연 맞췄냐 안 맞췄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맞았으면 합격 점수 되는 거고 그거 안 맞았으면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 못 보신 분이라면 이제 어려운 문제 맞출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맞을 수 있는 거 다 맞자. 실수하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확실히 암기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확실히 암기해야 돼. 제 거 암기팀만 했어도 여러분 과락은 안 나와요. 과락은 안 나옵니다. 암기팀만 암기했어도 50점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다양한 문제 같은 거 했으면 60, 70점 그러면 합격하는 점수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수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제 좀 쉬시다가 이제 한국사부터 시작하세요. 한국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사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막판에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국사부터 제 거 음성자료 계속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유행을 바라지 말고, 그렇죠? 충실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신 분은 이제 유상통해서 면접 해주시니까 이거 면접 꼭 참가해가지고 저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총평 난이도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형 기준입니다, 여러분. 1번. A형 기준 1번입니다. B형 기준 10번이에요. 밑줄 친 제2기간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아, 나 이거 보고. 이거 그냥 푸는 문제 아닙니까? 우형 나오잖아요. 어떤 분 우경으로 해가지고 풀었대. 그러니까. 이걸 우경으로 봤다. 우역을 우경으로 봤다. 이거는. 이런 문제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역 나오자니까. 우역 나오면 제 거 암기팁. 소지왕.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역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포스트 스테이션이라고. 우가 우편에 우고 여기 스테이션이라고. 이거 소지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지왕. 그래서 우행시잖아요. 우행시. 소지왕이. 그렇죠. 우역. 그렇죠. 육부. 부족적일 행정으로. 그 다음 시장. 시장 딱 나오잖아. 시장 나오잖아. 그럼 답 1번 나오지. 그렇죠? 딱 1번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맞춰야지. 이런 거 맞춰야지. 그렇죠? 소재 암기팁. 우행시, 우역, 육부, 시장. 22부, 5부. 중앙관서를 여러분 22부로 해가지고 이거 백제 성황일 거고. 그 다음 우상국. 불렸던 울릉도 정복. 이거 3번 찍은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지중왕. 구주 우서경 설치. 지방경 새롭게 정비. 구주 우서경. 만국도 9개. 여러분, 이거 신문왕. 그럼 답 1번 나. 우행시. 우행시. 이렇게 딱 하시면 딱 답 나오죠. 우행시. 필기노트 제 거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틀린 분도 은근히 많습니다. 2번. 여러분. 호총에 왜 벽화가 있습니까? 호명 그릇이지. 그리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던 신라 무덤엔 벽화 없다고 제가 수업시간에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는 절대 벽화 아니고 말안장이라고 했죠? 그럼 이것부터 제거해버려야죠. 미음 제거합시다. 뿅! 뿅! 그럼 두 개 남네. 두 개 남네. 그러면 디글리는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렇죠. 무용총. 무용하는 이거 땡땡이치만 있고 무용하는 거 있고. 각조총은 실음. 쌍용총, 이게 기둥이 두 개 있는, 어디 거? 고구려 거. 이건 신라 거. 고구려는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는 돌무지 덧널무덤, 호명, 이 호총의 호명 그릇. 아니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지. 그러면 답은 딱 3번 나오지. 아, 이거 맞춰야 하는데. 1, 2번은 맞춰야 하는데. 2번, 틀리더라도 2번 틀려야 돼요. 2번 틀려야 돼. 이거 틀리신 분은 문화사를 안 본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 문화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더 높은 겁니다. 제 거 필기노트 32페이지 보세요. 그대로 있으니까. 맞췄죠? 우리 유상통 가족이라면 충분히 맞춰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쵸?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데. 맞춰야 하는데, 이거. 그 다음, 3번. 가와 나 사이 시기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봐봐요. 당에서 안동도읍으로 설치했대. 그쵸. 이건 고구려 멸망이죠. 고구려 멸망 668년이네. 대조영 682년이죠. 효소왕 때. 그쵸. 아, 682년이래. 698년. 698년이죠. 698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왕, 저 우선 왕부터 저거. 정전을 지급했대. 성덕왕. 이 세수대에 안 나야 그 암기팁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관리 채용을 위해서 시험 독서삼부과 원성왕. 이 원성왕은 발에 어느 왕하고 세트라고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왜 기출문제 풀지 말라는 이상한 다른 사이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유상통 사이트에다가 글을 적고 그래. 말도 안 되지. 그 다음 유교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하였다. 여러분 국학 설치한 것도 그죠? 만국도라고 할게 신문왕이죠. 그 다음 관료전 이제 폐지하고 노국 부활했다. 이거 경덕왕이죠. 봐봐 몇 세기야? 7세기 말이잖아. 7세기 말. 그렇죠. 7세기 말이네. 그럼 봐봐 성덕왕, 성경회원 다 몇 세기? 8세기죠. 그리고 성덕왕 때 발에 누구하고 싸워요? 무왕하고 싸우죠. 이거 땡. 그리고 원성왕, 경덕왕 다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발에 문항하고 관련돼 있죠. 발에 문항하고. 제 거 필기노트 있죠. 발에 문항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러면 속옷법을 하면 몇 번밖에 안 나와? 답은 몇 번? 3번밖에 안 나오죠.
우리 노래 암기했잖아요. 대거 똥꼬 미고스 금친내 황장 피개민동 놀자소 무성치법진여 딱 했잖아. 진선진 무문신 우문신 진선진 무문신 7세기 마지막 신 신문왕자고죠. 7세기 마지막이니까 답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7세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발해왕하고 제가 세트로 해줬잖아요. 그쵸? 고, 무, 문, 성, 선, 애 중에 이 문왕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대. 이거 경도왕부터 원성왕이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싸우니까 성덕왕이다. 그러면 땡땡땡 하니까 몇 번밖에 안 남아? 3번밖에 안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속어법 풀면 이거 답 나오죠. 그쵸? 답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조금 틀렸을까? 아, 이거 맞춰야 하는데, 이거. 정치사 문제. 요 정도 맞춰줘야 하는데. 그 다음, 4번 문제. 아, 4번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4번. 저한테 배운 사람이면 4번 틀리면, 이거 곤란합니다. 4번. 암기팁. 제 거 암기팁 있죠,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후삼국 통일 암기팁. 백구, 나, 고발, 경주, 공고, 견신, 이루. 그쵸? 저거 보자. 백구, 나, 고발, 경주, 공고, 견신, 일후,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나주, 고려 건국, 발해 멸망, 경주 급습, 공상, 고창, 견원망명, 신라 멸망, 일리천, 후삼국 통일. 보자고요. 후백제 건국, 후백제 무조건 기억. 띵띵. 국호를 태봉, 수성만세. 이거 뭐야? 후고구려가 태봉이 되잖아요. 궁예. 궁예. 여기 니은 들어가요. 그 다음. 디귿, 금성이 함락과 경희왕 살해때 경주 급습했잖아. 경주 금성 아닙니까? 경희왕 죽였잖아요. 결혼이. 그 다음, 왕건이 즉위했대. 고려.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답은 2번 나오네요. 그렇죠. 제 감기팁으로 그냥 풀 수 있는 겁니다. 하우? 아, 이건 하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맞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맞춰야 돼요. 이런 걸 맞춰야지 합격 할 수 있습니다. 제 감기팁. 그리고 다 기출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지 말자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뭐냐, 어려운 문제가 기출문제 집이 없으니까. 아니 어려운 문제가 기출문제 있으면 그게 기출문제입니까? 아니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지. 그렇죠. 어려운 문제, 그거는 기출문제 없는 게 당연하죠.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 기출문제 나오니까 기출문제는 꼭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맞춰야 하니까. 답은 2번. 됐죠? 그 다음. 5번 가죠. 5번. 5번. 요거 핵심 단어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요거잖아요. 어떤 거. 땔감은 얻을 수 있는 땅.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 그럼 전시과죠. 시지니까, 전시과. 그렇죠. 이거를 개혁한대. 전시과를 개혁한대. 그러면 역, 시, 개. 제 거 암기팁이죠? 녹, 과. 그쵸? 이게 뭡니까? 전시과지. 전시과를 개혁한다. 과전법. 그럼 조선시대 사람 찍으면 되겠네. 조선시대 사람. 정도전. 맞죠? 근데 이색? 이색은 여러분 온건개화파 아닙니까? 이건 급진개화파가 주장한 거잖아. 띵. 그 다음 이색? 띵. 정몽주 안 되죠. 띵. 그 다음 조주는 맞아요. 근데 이님. 여러분 이님이 여기 왜 나와. 이님은 여러분 이거 권문세종 아닙니까? 사극에 나오긴 하는데 모르면 넘어가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급진개혁파 딱 봐도 조준하고 정도전이 급진개혁파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1번. 조준이 상소하죠? 과전법 상소 공양왕 때 급진개혁파가 했던 거. 급진개혁파는 과전법이니까 과전법은 급진개혁파는 답은 1번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비영으로 하면 이거 15번 됩니다. 시를 지은 작가. 이딴 거 볼 거 없이 지은 작가 동국이삼국집. 아쉽다. 동국이삼국집. 누굽니까? 동, 백, 국. 동국이삼국집, 동명왕편, 백운소설, 국선생전, 이규보. 제가 이규보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이규보. 이규보는 최충원의 눈에 들어서 등용되고 최후 때 활약하죠? 그러면 최충원 최후. 최충원 최후. 무신집권기 해야겠네요. 별무반 조직했다. 윤관. 숙종 때. 띵.
거란이 보낸 사신을 유배를 보냈다. 여러분, 거란이 보낸 거 유배 보낸 사람 우리 태조 왕건. 나주로 피난 갔다. 현종. 거란 2차 침입 때 경찰 업무를 수행한 야별초, 야별초가 자별초, 우별초, 나중에 이제 신의군까지 나서 삼별초. 누구? 최우. 그러면 채씨정권 때 이규보 맞네요. 다음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이거 얼마나 수업시간에 많이 했고 기출도 많이 나옵니까? 동국이상국집 이규보고 이규보는 채씨 때 활약했다. 이거 수업시간에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맞춰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6번까지 됐네요. 6번까지 해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2번 정도 어렵고요. 2번 어렵고 한 3번? 2번, 3번 정도 어렵네요. B형으로 하면 11번, 12번 정도, 요 정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가겠습니다. 7번. 7번. 밑줄 친 내용에 해당되는 시기, 보기에서 고르면 문종 때 태평한 통치를 펼치니 백성과 만물이 모두 빛났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혼미하여 권신이 정권을 멋대로 하면서 군병을 끌어안고 왕위를 노리게 되었으니 인종 때 이것을 한번 버리자 신하가 정권을 잡는 일이 일어났고 의종 때 일어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종 때 핵심단 나오네. 의종 때 뭐가 나타납니까? 무신정변이 터지잖아요. 보이는 정변이 터지잖아. 이로 말미암아 크고 장악한 권신들이 권달아가며 세력을 잡고 임금을 아치기를 바둑이나 장기두듯이 하였으며 강성한 적들이 번갈아 쳐들어와 백성들을 풀이나 갈대밭에 베어버렸지만 원종이 그 다음 원종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다네. 이거 무신시대네. 무신시대. 무신시대. 그러면 무신시대 무신정권 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직권자하고 뭐 보라고 했어요? 직권자하고 기구, 그 다음 밀란 보라고. 그렇죠. 직권자, 기구, 밀란이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볼까요? 뭐가 나왔는지? 아, 기구가 나왔네. 기구가 나왔어, 기구. 그럼 직권자부터 보자고. 방정맞은 승민이가 헌우에게,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죠? 어차피 시험 문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유방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채충원 채우. 볼게요, 기구. 이때 중방. 여기도 중방. 경대승 도방. 이음인 중방. 채충원 교정도감. 그 다음 도방. 최후 정방 서방. 이거 제가 암기 팁을 했었죠? 방정맞은 승민이가 현우에게 항의한다. 중방 맞고 그 다음 중방 중방 도방 중방 교정도감 도방 정방 서방. 요거 제가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정방 맞네요. 이 정방 있죠? 최후 때. 교정도감 맞네요. 채충원 때. 도평의사사.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충렬왕 때 바뀌죠? 띵. 원간석기. 정치도감. 이것도 원간석기죠. 목을 친다. 암기팀. 목을 친다. 목을 친다. 충무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네. 답 몇 번? 1번 나오네. 그쵸? 이거 수업시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무신직권자와 기구, 무신직권자와 밀란. 그나마 기구 나와서 쉬운 거예요. 밀란 나왔으면 엄청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이것도 맞춰줘야죠. 7번도 맞춰줘야 돼요. 7번도. 7번 틀리면 안 됩니다. 맞을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돼? 여러분이 꼭 맞춰야 한다. 꼭 맞춰야 한다. 그다음 이제 8번 가죠. 8번. 8번. 에이, 이거 틀린 사람은. 광주 틀리면 말든. 에이. 그럼 이거 맞췄죠? 이건 맞췄을 거야. 이거 풀면서 마음에 좀 안정이 오지 않았어요? 앞에 좀 문제 어렵다가? 아닌가? 이것도 좀 힘들었나? 이거 좀 힘들었나? 귀법사 창간, 여러분. 그쵸. 균여 나오잖아요. 잠깐 암기팁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암기팁. 광주 암기팁. 제주청에 광풍이 부니 노비들이 쌍수 들고 귀싸다기 날린다. 귀법사. 균여. 누구? 광종이란 거 딱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제위보. 공복제정. 제. 공복제정. 여기 있네. 공복제정했다. 답 2번 나와버리죠. 그 다음. 왕권강화는 뭐다? 제인군이다. 제인군이다. 제정. 인사권. 군사. 인사권. 공복제정.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왕권 강한 사람, 왕권 강화할 때 무조건 제인군, 제정, 인사, 군사, 인사.
아, 말 좀 들어,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어떻게 내 옷을 딱 맞췄다는 거죠? 어, 높은 내, 낮은 내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색으로. 그 답은 2번. 너무 쉽네. 전시과제도 시행했다. 역시개경, 녹과, 태경, 경종대, 광군주. 내가 수업시간 이거 광종대, 광군 나오면 절대 아니라고 했죠? 이거 정종. 그쵸. 왕규를 제거했다. 왕규의 난. 그쵸. 해종대. 띵띵띵. 답은 몇 번? 답은 2번. How? How? 이것도 다 기출 나왔던 거야. 쉽잖아. 7번, 8번은 무조건 맞춰야 돼. 7번, 8번.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춰야 돼. 네, 9번. 아, 논란의 문제죠, 여러분. 논란의 문제입니다, 9번. 아,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요? 이게 B형으로 하면 18번입니다. 말장난 문제입니다. 아니,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지금 두세 번 찍고 있습니다. 앞에 거 너무 제가 욕을 해버렸어요. 욕을 해가지고. 아, 막 화를 내가지고 제가. 도저히 그런 또 쓸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옛날 경찰에서 또 화냈다가 저보고 뭐 연기 안에 그런 말을 듣는 바람에 이제 욕하는 거 좀 안 해야 하는데 아 이거 진짜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몇 번 찍으셨어요? 이거 2번 찍었겠지 보나마나 이거. 근데 답은 3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요? 그리고 문제를 어렵게 내도 돼요, 여러분. 문제 어렵게 내야죠. 근데 이건 문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 말장난 문제거든. 아니, 문제를 어떻게 말장난, 아, 나 정말. 정말. 아니, 게리직 시험 2년에 한 번 있어요. 출제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2년마다 한 번 본다고요.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2년마다 한 번 본다고요. 이거 준비하려고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두셔서 이것만 올인하시고 어떤 분은 애 어린애 친정에 맡기고 공부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 다니면서 밤에 공부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보는 시험이라고요. 출제하신 분 이렇게 문제 내니까 아, 나 정말 진짜 아니 인생이 걸린 시험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 좋다 이겁니다. 난이 조정해야 하니까. 왜 말장난 문제를 지금 2022년입니다. 4차 혁명 가고 있는데 아 4차 혁명이니까 한국사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내는 겁니까? 아 또 흥분하게 돼. 또 다시 찍으면 안 돼. 아 다시 찍으면 안 돼. 아 나 진짜 아 미쳐버리겠네 정말.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고 내가 가답하는 사람들 다 틀렸어 이거. 강사도 다 틀리고 한국사만 지금 내가 대학교 대학원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살부터 한국사만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사에 올인한 내 인생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한국사 전공했을까요? 이런 문제 해설하려고 한국사 전공했을까?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한국사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 소방, 칠거 다 없어졌죠? 아 그냥 책상에서 지금 그냥 문제 내긴 쉽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문제 제일 들어오면 정말 심도 있게 내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제가 이 문제 보고 아 이제 한국사 끝났네. 이제 한국사 없어지겠네. 이게 직감이 됐어요. 아 이제 다른 거 알아봐야 하나? 아니 지금 누가 어느 교수가 낸지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도 뭐 또박금 월급 나오니까 그냥 문제를 뭐 틀리라고 이렇게 말장난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실제로 준비하신 분은 정말 인생 걸고 준비하는데 이따위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분노가 쌓이니까 이런 시험은 정말 없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타깝고 제가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 그래서 그래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사료는 알았을 거예요. 토지 6등급으로 세분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딱 공법 나오죠. 세종 때 정육점에 연구 없다. 전분 6등 연분 9등이니까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그 다음 풀어볼게요. 여러분 관점 풀어볼게요. 토지 등급과 작황 정도에 따라서 전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오 맞네. 이 제도는 전라도부터 시행하여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몰라. 너무 갔겠죠 보나마나.
토지 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이적 동세를 실시하였다. 이적 동세를 실시했대. 뭐야? 면적이 다르더라도 세금 같이 내는 거를 실시했구나. 맞네. 그다음 농민의 전세 부담 낮았다. 맞네. 그럼 답 2번밖에 안 나오네. 소급법으로 이렇게 풀었겠죠. 근데 답이 몇 번 나왔어요? 답이 3번 나와버렸네. 난리 난 거지, 여러분. 왜 3번이지? 왜 3번이지? 왜 3번이지? 이적동생 여러분 이전부터 실시했었어요. 명확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처음이란 말이 들어가던가 틀려고 하려면. 그렇죠? 아니면 정말 문제는 아무튼. 아무튼 실시하였다 했는데 이전부터 저 이적동세를 실시했어요. 그전에는 토지를 3등급 나눴는데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돼? 이적동세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실시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뭐하고 있었다? 실시했다. 이전부터 실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 정말 이걸 누가 맞히겠습니까? 이거 누가 맞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한번 지금 이거 바로 찍는 바람에 많이 조사를 못했는데 이거 이제 해야 하나. 근데 안 받아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야 하나. 근데 제가 볼 때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건 여러분 다 틀렸을 거야. 해가지고 받아주면 한 문제 맞는 거고 안 받아주면 어차피 이거 다 사람들 틀렸을 거니까 이거 맞힌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거는 아마 강사도 가서 봤으면 틀렸을 겁니다. 틀렸지. 저도 틀렸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풉니까? 낚이지. 그래서 조선왕 실록을 봤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경상 전라도 양도의 공법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출처, 인터넷에 있는 출처를 해놨어요. 그러면 경상도도 들어가네. 전라도만 있는 게 아니고. 왜 전라도만 나와? 이렇게 한번 이의신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실록 있으니까. 그 다음 우리 역사에 타고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삼도 육현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이렇게 돼 있죠? 공법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라도가 먼저이긴 한데 여기 하삼도 육현이 있네 앞에. 이걸로 한번 또 이의제의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제가 찾은 건 두 개인데 여러분 한번 서치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받아주면 좋죠. 받아주면 좋고. 네. 3번도 틀린 거 맞아요. 여러분 3번 틀린 거 맞습니다. 3번 틀린 거 맞아요. 3번 틀린 거 맞는데 이 문제 진짜 쓰레기죠. 또 한번 이의제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전 두 개 찾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정확하게 돼야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약에 여기다 경상도까지 내버리면 이거는 뭐 짤 없죠. 경상도까지 내면 왜 실록에 경상도 전라도 나오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전라도만 나왔네. 경상도는 빠지고 실록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역산에 보니까 하삼도 육현이 앞에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이의제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너무 짜증났어요. 이 문제 보고 너무 짜증냈습니다. 그 다음 10번 보죠. 10번. 이 문제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거 소급법으로 풀어야 돼요. 소급법으로. 노와 양녀 사이에 태어난 소생을 모의 신분에 따라 양인으로 삼는 노비종모법이 뭐 됐다? 시행되었다. 이거 정기잖아요. 노비종모법 영주잖아요. 영주. 안 되지.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노비 가운데 하극기술관이 이거 유해잡직이라고 장영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장영실 세종 때잖아. 그쵸. 기술관 하면 장영실 아닙니까? 노비 출신. 맞네. 부족한 군역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곡은 이거 조선 후기잖아요. 후기. 여러분 도망갔대. 추노. 이 거친 세상과 하면서 추노 내가 할 때 막 이대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이거 조선 후기잖아. 그러면 조선 전기에 있는 것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당황하지 않으면 풀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니까 40세가 되기 전에 졸업한대. 제가 항상 얘기했죠. 40세면 꼰대 되니까 졸업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돼? 국왕의 친위 세력 육성했다. 이거는 이제 정조의
규장각이네요. 규장각. 왕실 도서관이었는데 이제 왕 비서 역할까지 나중에 하고 왕 이제 뭐야 서류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통솔했던 왕권 강화기구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학문 및 정책 연구를 해서 경복궁아 경복궁이 아니고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틀려요. 보니까 이번에 궁궐을 좋아하더라고. 왕명 출납 등 왕의 측급 비서실 비서실 기능 하긴 했는데 비서실 기능만 한 게 아니고 다양한 기능을 하죠.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승정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승정원 얘기하는 것 같고요. 왕명 출납만 하는 것은 이거 승정원 얘기하는 거고 정책 비판은 삼사나 삼사 아닙니다. 삼사는 이제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그렇죠 요거죠. 창덕구 후원에 있었으며 수만 권의 서적을 어떻게 돼 보관하고 있었다 맞죠 규장가.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죠. 이거 내가 수업할 때 선해마술사 씨름도 김홍도 그렇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 풍속화죠. 조선 후기 풍속화. 김홍도는 주로 언제 때 정조 때 활동했죠. 그 다음 정선은 언제 때 영조 때 활동했다고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럼 조선 후기하고 옳지 않은 것. 남종 문이나는 우리 자연에 맞춰 독착화하는 화풍이 발생했다. 이것도 참 맞긴 한데 남종화 북장화를 이거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있죠. 남종화 북장화를 합쳐가지고 우리 독착화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종화만 나왔네요. 아무튼 독착화가 핵심이니까 맞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총담회의? 나도 모르는데? 이거 총담회의는 여러분 강희맹이 썼다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필원작기로 해야지. 이 필원작기 제 감기팁 있죠? 똥필. 똥은 필이 싸야 한다. 동국 통감. 그쵸? 동국 통감. 그 다음, 동문선. 동국 통감. 필원잡기. 이거 암기팁 기억났을까? 서거정. 성종 때. 암기팁 기억났으면 이거 풀었을 텐데. 2번. 그쵸. 서양화 합법을 도입돼 원근법 강세왕. 그쵸. 양반전 허생전 박지원. 내가 박지원 잘 나온다 했는데. 답은 몇 번? 2번. 요거 똥필입니다. 왜 암기팁 안 적었냐. 똥필이에요 여러분. 서거정 암기팁 똥필 동문선 동국통감 그 다음 필원잡기 똥은 필이 싸야 한다. 제가 암기팁 수업시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똥필.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볼게요. 조선 전기에 기역이 저술한 니은은 예로부터 이것도 여러분 꽃 원해 원해야 원해 농서 제가 암기팁 알려줬죠. 뭡니까 여러분 농서 이제 농사직설 이런 거는 여러분 국가에서 한 거고 안양에서 맹금을 잡는다 기억나요 제가 암기팁. 강희맹 금양잡록 강희안 양화소로 근데 요거는 금양 시흥지방 농법 얘기하는 거고 요게 원의 꽃 그쵸 꽃이잖아 이게 안양 답 1번 나오네 암기팁으로. 브라보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별로? 아까 9번 문제 틀려도 돼 이런 거 맞춰야 되네 이런 게 맞춰야 돼. 김종국 강의 왜 들어 이렇게 암기팁 딱 하는 거지 암기팁 그쵸 안양 그쵸. 안양에서 맹금 잡는다. 강희안, 양화소로. 이게 딱 해서 암기팁으로 딱 풀면 그 쾌감! 브라보! 이거 내가 안 들은 사람이 이거 지금 듣고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하겠네. 사기꾼. 풀 수 있습니다. 제 강의 안 들으시면 빨리 오세요, 이제. 김종우로 입덕하세요. 합격시켜줄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틀리라니까? 이런 거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거. 게리지게 최적화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보면, 저 믿고 하시면 돼. 물론 이번에 좀 저한테 배신당한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암기팁 다 있으니까. 조금만 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제가 대신 시험 보고 싶네요. 그 다음 14번 요거 아니 이거 뭐 보니까 무슨 무슨 사이트에 가담해봤더니 이걸 경복궁으로 했더군. 나 정말 그 가담화는 누가 작성한 건지 나 정말 궁금하네. 그 사이트 가담화는 나 정말. 그러니까 아까 9번 같은 거 가담화 틀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요런 걸 가담화 틀리면 한국사 공부하시 정말. 아, 그 사이트 정말. 아, 근데 왜 그 카페는 왜 우리 유상통 카페 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야? 사람들 혹하게.
여러분 유상통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이트 정말 강사 많이 어떻게 돼? 솔직히 오늘도 오늘 당일 안 찍어도 돼. 근데 굳이 오늘 당일 이거 작업 다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토요일 날 찍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찍어야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정도를 걷는 사이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자 안심하고 여기 하세요. 진짜 아 좋습니다. 여기 만약에 누가 계리직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이트 추천할 거예요. 친척 중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저도 보기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월산대구 집터였는데 물음 넘어가요. 선조 때 임시로 사용됐대요. 행궁했다가 여기 나왔네요. 경운궁. 경운궁이 나중에 덕수궁 되잖아요. 그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이문세 그쵸? 광화문 연구할 때 나오잖아요.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갔지만 그쵸? 경운궁이 덕수궁. 덕수궁 석조전에서 뭐였다? 미소공동연에 덕수궁 석조전 우리 했었잖아 여러분. 그쵸? 동명석 680 암기팁 있네. 그럼 봅시다. 도성 동쪽에 위치해 동궐. 이거 창덕궁 동자 동쪽에 있는 창덕궁 창경궁. 후원 창덕궁. 왕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 경복궁. 아간 파천이 고종이 온과해서 대한제국 선포했다. 맞죠? 이거지. 덕수궁. 답은 몇 번? 답은 4번. 마치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 다음 15번 보죠. 15번. 요거 보세요. 여러분. 청덕부는 15년 동안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서 식량 생산을 대폭 식량 생산에서 많은 쌀, 산미 증식객, 쌀, 산미 증식객. 20년대 30초반까지 그쵸. 결과로 옳지 않은 것. 조선인 자장농 감소하고 소장농 급증했다. 맞아요. 쌀 단작화 맞아요. 토지 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를 작성했다. 토지 조사 사업이겠죠. 좁쌀 만천 좁쌀이 뭐냐면 여러분 잡곡 맞죠. 다음 몇 번? 답은 3번. 이거 맞춰야죠. 이거 맞춰야 돼요. 15번 같은 건 여러분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 16번. 요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요것도 조금 어려워요. 요거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문화통치라고 문제를 냈으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건데 문화통치 아니고 시정방침을 냈죠 여러분. 누구? 사이토 마코토 시정방침인데 아 요게 또 사이토 마코토가 두 번 하거든. 총독을 3대 총독하고요 5대 총독을 합니다. 그래서 3대 총독은 여러분 19년에 시작해서 27년까지야 19년에서 27년까지고 5대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20 이제 5대가 30에서 31 정도 그쵸 여기가 되거든요. 잠깐만 아니 29네요 제가 줬는데 29에서 31까지 하거든요. 사이에 딴 사람이 한번 하고 근데 이건 언제냐 19년이야 이제 3.1운동 터지고 나서 8월에 오거든요. 요때 합니다. 요때 했던 이제 시정관침인데 그러면 요때 걸로만 보면 여러분 19년 걸로 보면 요 3대 사이토 마코토의 시정방침으로 봐야겠죠. 그쵸. 3대 걸로. 만약에 5대 걸로 봐버리면 답이 안 돼요. 이거. 답이 안 돼. 3대 걸로만 해야 돼. 보세요. 노동자 조직, 노동공제회 나오는데 여러분 노동공제회가 나오는데 이거 20년입니다. 그 다음 빈농을 주체로 한 토지혁명을 주장한 농민조합인데 이거 30년, 31년에 30에서 31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이코 마코토 요 3대가 아니고 5대라고 하면 요게 들어가 버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요거 이 시정 방침했던 요게 바로 19년에 했던 거기 때문에 3대 때 했던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봐야 돼. 그냥 마음 편하게 풀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사이토 20년대? 20년대니까 뭐야? 토지혁명? 이건 30년대잖아.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풀면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 편해요. 이렇게 푸는 게. 그 다음 대중운동 전국적 조직화해서 조선 청년 총동맹. 내가 그랬죠. 조선 땡땡 동맹. 조선 뭐 이렇게 나오면 다 20년대로 찍으라고. 이거 24년. 조선연평사 23년.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나온다? 2번밖에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더라고. 이거 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3대
19년에 한 사이토 마코토 총독 3대 걸로 하면 2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할 게 아닐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 보죠. 17번. 이거 못 풀어요, 여러분. 이거 틀립니다. 아까 9번하고 17번. 이거 B형으로 하면 8번인데요. 이거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틀리더라도 이거 1, 2번 중에 하나 찍었을 거야. 1, 2번 중에. 그래도 1, 2번 중에 하나 찍었으면 공부 좀 되신 겁니다. 공부 된 거예요. 만약 4번 찍었다. 아, 이거는 4번 찍었으면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방공법 요거 기출에 있었던 겁니다. 20화국 때. 그러니까 기출 풀어야 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근현대사는 뭐라고 했어? 무조건 연도, 연도, 연도. 근현대사는 연도, 연도, 연도. 연도 하나 한다니까. 연도 모르면 그래서 못 푼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막판에 연도 보라고 하셨죠? 김종필 5.1 메모 요거 62년이잖아요. 한일조약 65년이야. 사이에 들어가야 돼.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도 이것도 문제도 좀 명확하게 내야지. 1차인가 2차인가 진짜. 이번 시험 문제 진짜 전체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지금 너무 흥분했나 보네. 전체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인혁당 사건도 1차 있고 2차 있거든요. 근데 2차는 보통 인혁당 재건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1차입니다. 1차. 이게 64년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나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어떻게 돼? 국회 파병 동의가 있는데 요거 동의한 게 65년입니다. 65년. 근데 내가 이 문제 왜 못 푸냐면 이건 65년 8월 달이고요. 자, 나 진짜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떡해. 참. 그리고 도쿄에서 서명한 건 6월이야. 같은 연도인데 월이 달라. 나 진짜. 아우, 짜증나. 문제를 이렇게 이건 틀리라는 거죠? 틀려주세요. 틀려주세요. 그래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아까 9번 문제보다 이게 나아요. 차라리 연도로 해가지고 그래도 명확하니까. 명확하니까. 그 다음 방공법 이건 20대입니다. 이거 20대로서 이건 61년입니다. 이거 61년. 그쵸? 61년이고. 그 다음 긴급조치. 여러분 이 긴급조치는 어떻게 돼? 유신 때잖아. 72년 이후죠. 72년 이후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그쵸. 1번밖에 안 된다고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못 풀어요, 여러분. 이거. 이건 아마 1, 2번 중에 헷갈렸다가 찍어서 맞춘 분 반. 그냥 찍어서 맞춘 분 반. 그 다음에 1, 2번 중에 2번 찍어가 틀리신 분이 이제 대다수. 이렇게 될 겁니다. 17번 맞은 분은 정말 이번 시험 붙으라고 맞은 거야, 여러분이. 17번 찍어서 맞았는데 1, 2번 중 찍어서 1번 찍어서 맞았다. 아, 이번 시험 붙으라고 하늘에 도와준 거니까 만약에 1번 맞히신 분은 여러분 이번에 꼭 합격하세요. 합격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봐봐요. 이런 걸 찍어서 이런 거 틀려도 되는데 이런 거 찍어서 맞았다 그러면 운이 좋아. 근데 이런 거 맞췄는데 광종 틀렸다. 그건 이제 운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맞춰야 한다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9번, 17번은 틀려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8번. 이건 뭐 쉽죠. 6.25 전쟁. 6.25 전쟁 내가 순서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 나갑 일고휴 방제죠. 나갑 일고휴 방제입니다. 그렇죠. 낙동강, 압록강, 일사후퇴, 고지전, 휴전, 방위조약, 제네바협정. 볼게요. 포로수용소에서 제3국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휴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포로들 이제. 하나는 제3국 가고요. 하나는 북한 가고 그다음 남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 여기다가 휴전돼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이네 여러분. 압록강 가기 전에 인천상륙작전. 그다음 흥남철수. 그쵸. 일사후퇴 흥남철수죠. 그러면 니은, 디귿, 기역. 이건 국제시장 봐도 풀겠다 이거는. 아버지 그쵸. 잘 살았지. 그거 있잖아요. 이제부터 네가 이 집 가장이다. 국제시장만 봐도 이거는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아, 9번 때문에 제가 9번을 한 두세 번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길어졌네. 아, 지금 많이 지금 실망하신 분 많을 겁니다. 많이 틀려가지고. 물론 많이 맞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시간이 갔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분도 많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점수 딴 데 하지 말고요. 우리 유상통 사이트 거기다 여러분이 점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경험상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곳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뭐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시험 망한 줄 알고 책 다 버려버리고 그런 분이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합격한 것도 알았대요. 그런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합격하신 분도 끝난 게 아니에요. 면접이 이제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좀 쉬세요. 저도 좀 쉬고. 저도 쉬고 여러분도 좀 쉬고. 그리고 저도 한 다음 달이나 이제 필기노트 강의 새롭게 이제 할 겁니다.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하지만 효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도록 쉬는 동안 저도 공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진짜 말장난 문제 모의고사에 내야 하나 지금 많이 고민이긴 한데 조금 이번 시험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전 이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장난 있는 문제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고생했습니다. 우선 쉬시고 점수 우선 등록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하우 한번 하고 끝낼까요? 하우 우리 세 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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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